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번 대선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탄핵 직후에 우리 당이 대선에 승리하기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고 선거운동 자체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심지어 후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마이크 잡고 아예 나는 표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박수 많이 쳐주는 데만 다녔어요.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도 헌정사상 거의 최초로 당대표께서 양아치라고 하거나 바퀴벌레라고 하거나 소속 의원을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반발도 심했고 결국 사상 유례 없는 지방선거 참패로 스스로 사퇴했죠. 그래서 사실 대선 후보가 되거나 또는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마음껏 공격하고 마음껏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지지율도 높아지고 하는 별의 순간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분석했듯이 이준석 대표도 못 막는 슈퍼 간종.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이런 거 편집되면 안 돼요. 절대 동의해요. 그럼 만나고 형님 판도라 봤어? 그럼 너 거기 나오냐? 알면서도 그거 까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늘 위에 있으니까.